이관희의 손을 피해서 안쪽으로 돌파 좋은 패스 건네줬습니다. 윤호영 안 들어가네요. 아 멋진 패스였는데 아쉽네요. 아, 이번엔 LG의 반격 찬스. 그렇죠. 바운드 패스 정희재 득점. 창원 LG도 공수 트랜지션이 상당히 빨라요. 네,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아, 두 팀이 멋진 장면을 똑같이 연출했습니다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상황, 쉬운 찬스를 놓치면 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김태술의 점퍼 실패. 네, 지금도 빠르게 가면 되는데. 오! 자, 김태술 스틸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네, 지금은 김태술 선수의 영리함, 노련함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